자, 지성훈님, 지성훈님 말도 하셨다. 청명. 청명. 지성훈님 말 해주세요. 아무런 수식어 필요 없이 바다. 네. 소시적의 한국 가을 하늘이 가장 파랗다고 표현돼. 이것도 나의 옛 기억 못지않게 청명하다. 결국 같은 하늘인데 나도 청명한 하늘을 본다. 네, 이 청명이란 주제로 다섯 장의 사진을 올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 청명하네. 아, 청명하네. 아, 청명하구나. 아, 청명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뭐, 이게 이 화면을 양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통. 사진을 찍으실 때 여러분이, 사람 눈 같네, 이거. 사진을 찍으실 때 여러분이 청명이라는 주제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청명한 것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감흥을 줄까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네. 사진 찍을 때 본인이 감동했을 때 샷터를 눌러야 돼요. 본인은 감동 안 했어. 근데 샷터 눌러봐야 보는 사람 감동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본인이 감동할 때 샷터를 눌러라. 그러고 너무 하늘 자체에 예, 너무 묶여 있는 느낌이야.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고 우연히 발견한 것을 찍고 있는 느낌이거든 지금. 이해되시나요? 예. 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마에다 신조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홋카이도를 찍은 사진이에요. 자기가 이런 날만 골라서 찍은 거예요. 자기의 색깔이 올 때만 찍은 거예요. 자신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날만 되면 가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예. 홍기준 씨는 어떻게 했다? 가서 하늘이 보여주니까 그냥 막 찍은 거야.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컬러, 원하는 그림이 왔을 때 사진을 누르러 간 거예요. 네. 상황이 다르죠? 같은 네. 측면이 다른 거야.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샷터를 누른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마에다 슌지의 사진이었어요. 마에다 슌지. 이것도 아니죠. 아니, 되게 헷갈리는구나. 페이스북. 오케이. 아마 이런 게 예쁜 곳이 많을 것 같아. 마에다 슌지의 사진을 좀 보시고, 또는 네. 마에다 슌지의 사진을 봐야지만, 우리나라에는 김영갑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사진? 예, 멋집니다. 멋지죠? 이거는 6cm, 17cm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죠? 예. 자기만의 색상과 컬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영갑, 마에다 신조,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 멋져요, 사진들. 이게 자기만의 칼날을 내셔야 돼. 아씨, 야, 그럼 나도 617 카메라 사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617 카메라가 없어서 저걸 못 찍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에다 신조는 핫셀이라는 카메라로 찍었어요. 아, 난 핫셀이 없어서 저걸 못 찍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럼. 오케이. 자, 또 넘어가 볼까요? 박세준 씨의 사진 모여있는 되겠는데, 오케이. 박세준 씨. 예, 예. 사회적 거리두기 장날. 장날은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지에게 특산품 혹은 생활 필수품 그리고 먹거리들로 가득한 곳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심스러워지는 요즘. 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사람 맛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희망한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봅시다. 박세준님의 사진인데 잘 보세요. 세준님, 세준님 마이크 키세요. 헬로. 마이크 키세요. 세준. 네, 마이크 안 키면 넘어갑니다. 자리 없나 봐요. 넘어갔습니다. 에, 영수 채. 네, 최영수 변호사님의 사진입니다. Lights for Liberty. 자유를 위한 불빛들. 최근 4년간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반이민과 반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차별과 핑계내는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 사진 잘 찍어요, 이거. 'We are a nation of immigration'입니까?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야. 이런 뜻인가 봐요. 한 장, 두 장, 석 장, 몇 장, 다섯 장. 보세요. 이 다섯 장이 이민 문제를 다루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이민 문제뿐만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내면의 사진을 찍거나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다섯 장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셨으면 손 흔들어 보세요. 손 흔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졸은 분이 없어 다행입니다. 제가 가끔 체크하겠어요. 대단히 재밌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제 생각은 지금 이 사진이 우리 최영수 변호사님께서 조금 자세를 낮춰서 찍었더라면 조금 자세를 낮춰서 지금 같은 높이에서 찍고 있잖아요. 키가 크신가 봐요. 최영수 변호사님 키가 은근히. 최 변호사님 키가 얼마나 돼요? 지금 176입니다. 신상 털기에서 죄송한데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키가 큰 모양이야. 아니면 높은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밑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아, 밑에서 찍었어요? 그 밑이라기보다 위에서 찍은 것 같아요. 눈높이가 자기 높잖아, 지금. 이 사람 머리끝이 보이는데, 이렇게. 조금 밑에서 치켜 올려 찍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약간 화각을 달리하면 밋밋한 화면이 되게 리드미컬하게 변합니다. 네.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죠? 뭐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어요. 없지만, 중간순간 그걸 판단하고 찍으셔야 돼요. 여 보세요. 밑에서 찍은 게 다르죠? 그죠? 네, 예. 가운데 있는 애가 저희 아들이에요. 아이고, 예, 아들 자랑하다고 사진 올리셨군요. 아이고, 노랑, 노랑 하십니까? 이분도 그 관련해서 뭐 물건 같은 거, 배지 같은 거 파시나 봐요? 주는 건가? 예, 이분이 이제 그, 반이민 패치 나눠주는, 그, 예. 패치 나눠주는 분이거든요. 예. 요 뒤에는, 요 뒤에는 별로 필요가 없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찍겠으면 아이고 왜 이랬다 난 또 왜 이러냐 이게 순간순간의 판단인데 훨씬 강렬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훨씬 강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 조금 전에 그 뒤에 있던 그 건물들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사진에서? 최 변호사님. 헬로. 네, 맞습니다. 그죠? 이게 네.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찍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현장에 가면 이게 다 보여요. 마음만 바빠서 그렇지. 내 마음이 안 바쁘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네. 쳐서 이렇게 임팩트 있게 네
이제 보이네요. 이 아가씨가 이러고 전화기를 같이 자기를 찍고 있네요. 예쁜 아가씨가. 얼마나 임팩트 있어요. 표정이, 이분 표정이 그날 이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좋았습니다. 한번 봐요. 아까 이 사진이었다, 그죠? 이 네. 사진에서 임팩트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 알게 됐어요. 사진도 마찬가지. 이렇게 임팩트가 달라지는 게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냉결. 어디 가서 한 장의 사진이. 조금 전에 내가 보여드린 대로 신경 쓰셔서 잘 촬영하세요. 순간순간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착 잘라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사진이 들어가야죠. 다이나믹하게. 그냥 관찰자가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이 사진은 조금 전에 찍었던 사진과는 달리 최 변호사님이 현장에 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조금 전에 그 사진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관찰자의 느낌이 들어요. 같이 뭐 그죠? 보세요. 멀리서 보고 있는 느낌이. 멀리서. 상황을 네. 관찰하고 있는 사람. 이 현장에 들어가 있지 않아. 자신이.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사진 어때요? 바로 옆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네. 그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찍어야 돼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 내가 미국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니까 저절로 오케이가 나오네. 오케이. 아우. 자, 봐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다섯 개의 사진이 주제를 향해 달리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거예요. 미송 선생님, 박미송 선생님, 되게 재밌어요, portrait. 나는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의 도치되고, 나는 때때로 고양이처럼 요염한 여가 되고 싶고, 나는 나를 통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환상을 꿈꾸며, 나는 나를 위해 같이 있어주는 웃음이 좋고, 이런 내가 팬데믹이 되어 나의 입을, 말을, 가슴을 닫아버린다. 어느 누가 날 비해 독을 아는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거울을 보면서 찍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되게 코믹하시네요.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는 재미를. 앤디 워홀을 보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자, 이것도 사진 다섯 장이 자신의 존재,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네? 다양한 사진을 통해서 나 자신이란 무엇이냐, 팬데믹을 맞이한 나 자신이란 누구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장을 꾸미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선생님,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사진을 찍을 스타일이 달라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같은 스타일 같아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스타일이 같아요. 선생님, 요거까지는 같다고 봐야죠. 근데 요 사진과 이 사진은 또 다른 사진이야. 요거 두 장이 맥을 같이 하고, 하나, 둘, 셋, 이 사진은 또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선생님? 네. 그래서, 같은 맥으로, 요 사진은 요 사진 시리즈로 다섯 장. 아니면 이렇게 나갔으면 이 사진 시리즈로 다섯 장.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그게, 네. 형식미의 일관성이라 그래요. 형식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네. 그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면, 문체가, 이 두 가지 문체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문체, 다른 형식의 문체가 나오는 거랑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형태는 한국말이고, 이 세 장의 형태는 영어예요, 영어. 말로 하자면.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바뀌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형식미를
갖추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좀 신경 쓰시면 좋아요. 아이디어 무지무지 재밌어요. 이 사진 시리즈로 얼굴을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똑같은 사이즈로 찍어서 똑같은 작업을 해서 되게 재밌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선생님. 자신의 얼굴을 이 정도로 크로즈업 하셔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토끼가 됐다, 아까 나비 해서 나비가 됐다, 뭐가 됐다, 뭐가 됐다, 뭐가 됐다. 제목이 팬데믹이야. 그리고 뭔가 꼽히는 게 있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목은 팬데믹인데 팬데믹이 뭐예요? 전 세계적인 지구촌 환란을 가지고 온 일종의 코로나 전염병이잖아요. 그 전염병을 네. 앓고 있는 선생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끼가 됐다. 고양이가 되었다. 여우가 되었다. 호랑이가 되었다. 이렇게 막 바뀌는 사진을 똑같은 패턴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까 형식의 일관성이라고 그랬어요. 형식의 일관성. 그죠? 그 일관성 네.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들쭉날쭉 하시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시리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제목은 팬데믹. 그 페이스북에 올려보세요. 사람들 반응이 되게 좋을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걸 하는 거야. 매일매일. 알았습니다. 하나씩. 아니, 하나씩 하면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선생님, 1년이면 50여 장의 사진이 나와요. 아,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죠, 지금. 윤희정준 선생님, 마이크 키세요. 문화의 차이, 40년이 넘는 시간의 흔적을 보여준 곳이었다. 항상 새로운 곳을 지향하는 우리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모든 직기들이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칼라를 대단히 재밌게 쓰세요. 칼라를. 약간 언더 형태를 걸쳐서 자신만의 색감을 내고 계세요. 기분 좋은 색감을 내고 계세요. 자동차 수리소에 갔나 봐요? 네. 그 출사길에 갑자기 차 수리를 해야 돼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이분들이 그 네. 그니까 20대부터 시작한 세 분의 그 정비분들이 60세 거의 70세가 다 돼가시는 분이 그때까지 같이 일하고 계시는 시골의 한 그 작은 타운에 있는 정비소였는데 네. 이제 고쳐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네. 이제 2층에 이제 뭐가 있나 하고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저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집기가 네. 10년 전 그대로 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네. 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네. 60대, 70대 아저씨들이 차를 고치고 네. 있더라. 네. 아, 근데 그 말에 가슴이 내가 찡하네요. 아, 나도 어쩌다가 이렇게 60대가 됐을까. 남대 없이 나이를 먹어버렸어, 선생님. 사진 재밌어요. 이렇게 틈틈이. 네. 틈틈이 사진을 찍는 게 이게 되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를 발견하시는 안목이 높으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만의 독특한 컬러가 있어요. 독특한 컬러와 독특한 디자인이 있어요. 이거를 자신을 믿고 꾸준히 촬영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신을 믿고. 이게 핵심이에요, 선생님. 자신을 믿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촬영하세요. 지금 몇 장 못 봤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선생님은 사람의 동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셔터를 눌러요. 어떤 사람은 동감이 멈췄을 때 찍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진을 그렇게 찍는 거거든요. 선생님 사진은 네. 살아있어요.
자신도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에 내재되어있는 어떤 아름다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믿고 찍으면 좋은 사진 계속 찍힐 거예요. 이게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신채연님, 신채연님 들어오셨어요? 예, 네, 들어와 계십니다. 신채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채연 씨 마이크 조금 낮춰주세요. 마이크? 어, 오케이. 조금 떨어져서 얘기해봐요. 아직은 새벽이라 어둡고 안개가 깊숙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을 달리다 보면 어느샌가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도착지에 다다른다.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이지만 인생의 줄거리를 쓰는 느낌이다. 우리 신채연님은 출근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리를 줄였더니 안 들려요. 스피커 소리를 줄였나 봐. 잘 들려요? 예, 지금 네. 들려요. 예, 이게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오늘, 예. 오늘? 아, 그냥 땜빵 하시죠. 벼락치기 했어요. 네, 벼락치기. 벼락치기 하면, 선생님 무서워요. 혼내요, 선생님. 벼락치기 한 거 다 보여. 벼락치기 찍어놓은 사진이 좋네요. 사진이라는 게 자신의 진심이 담기면 사진이 무언가를 말을 해요. 진짜 신기해요, 사진이. 아니, 그 카메라라고 하는 거 쇠뭉치로 찍는데 그릴 수가 있냐? 아니에요. 선생님들 붓글씨 써보신 적 있죠? 어릴 때 뭐 학교 다닐 때 붓글씨 써보셨을 거예요. 붓글씨도 붓으로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붓의 놀림과 자신이 기분이 나쁠 때 나오는 붓의 놀림 완전히 다르잖아요. 카메라도 똑같아요. 참이 있으면 그 참이 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진채연 씨는 아침에 기분 좋게 달린 그런 일상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거지. 뭘 위대한 작품을 하겠다. 그럼 내가 사진 끝내주게 찍어야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오늘 숙제 땜빵이나 하자.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들이 참 차분하게 좋네요. 재주 있어요. 네, 너무 잘 찍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 자연스럽게 보이는 자신 앞에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하고 가슴에 와닿을 때 뭔가가 광경이 내 가슴에 와닿을 때 셔터를 누르시면 좋은 사진 반드시 넣을 거예요. 근데 그 다섯 장의 사진으로 계속 묶고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 제목이 출근길이야. 사진 우리 신채연 선생님이 사진 전 제목이 출근길이야. 그러면 1년 365일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뭐 한 300일 정도. 그 출근길에 만나는 그 우연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달라요. 다 다르죠. 당연히 날씨도 다르고 일정도 다르고 하니까. 네. 그걸 찍어서 책으로 묶으면 우리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아,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똑같은 길을 반복하면서 가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걸 우리 알게 되겠죠. 그런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사진을 하시다 보면 제가 다음에 어떻게 사진이 인생을 논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사진 잘 봤습니다. 어디에서 어찌 신채연 씨에서 너무 웃음이 많아. 우리 신채연 씨는 웃음밤 터지면 안 가라앉죠? 네. 이거 지금 또 터졌어. 또 터졌어. 아니, 사부님. 제 사진을 왜 한 장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진? 제 사진 한 장도 안 보여주셨어요, 지금.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디 보이지? 제가 안 보이나 봐요, 예. 아니, 자기 얼굴 캐놓고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네. 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대화하고 계시는 분은 저기, 호주에 계시는 신채연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웃음보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고, 자기 사진 나온 줄 그것도 안 보고 했네. 그것도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끄세요.
예, 사랑님, 사랑님 들어오셨습니까? 마이크 켜주세요. 아니, 이분도 안 들어오셨네. 몇 시인데? 사랑 형님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인데? 토요일 지금 계세요, 지금. 아마 계시는데, 출근, 마이크 켜주세요. 출근 중. 병원에 아, 가고. 그러면, 아까 네, 그, 방금 드신 사람. 네? 아, 예, 말씀하세요. 제가 레탑으로다 오늘 했는데 연결이 됐는데 아마 저만 연결되고 그쪽하고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폰으로 들어왔어요. 예. 고생합니다. 아, 예, 보입니다. 예. 사계절 중 여름 미국인들의 주식이 방에 올리는 밀밭은 사계절 아름답다. 광활한 밀밭을 보며 잠시나마 현 시절 역병에 갇히면서 나와본다. 밀밭을 보고 병의 팬데믹 상황을 잊어보자. 잊어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게 다시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은 하늘이, 하늘 손을 좀 더 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진을, 6.17로 만약 찍었다든지 했으면 되게 그림이 됐을 거예요, 이거. 하늘 때문에 지금 좀 서먹서먹해 있는 사진이거든요. 20에, 무슨 소리가 나네? 20에 60. 사라님. 네. 이 사진이 어때요? 사진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도 채연 씨처럼 또 안 보이나? 아니요, 보여요. 사진 재밌죠, 이렇게 찍으니까. 네. 그렇죠? 와. 이것과 조금 전에 그 사진은 완전 다른 사진이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의 실력이 있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본인의 실력이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걸 본 거예요. 사라 선생님이 본 것은 실제는 이걸 봤는데 카메라에 포맷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늘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늘을 이렇게 손 보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마 이 하늘은 그렇게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건 어디예요? 저기 워싱턴의 그 팔루스라고요. 되게 네. 유명한 곳이죠. 아, 그 워싱턴은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어디서요? 샌프란시스코에서요? 네, 샘 집에서. 우리 집에서는 멀지만 제가 그때는 샌프란시스코 살 때 간 거라 네. 한 19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뭔데? 이거 서부에 있네? 네, 그거 서부에 있죠. 아. 그게 아이다호하고 워싱턴하고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네, 3 스테이트가 같이 있어요. 네. 이거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지소원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공부했거든요. 아, 네네. 네. 거기 좋아요. 그 사진 보고 거긴 나왔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런 동네를 그 사라성이 잘 찍으시는데 또 그 저기 뭐야 뉴욕 근처에는 없어요? 맨하탄 근처에는 이런 동네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잘 안 다녀가고 모르겠고요. 거기는 네. 제가 한번 또 갈 거예요. 언니들이랑. 아, 그 한 번 네. 가서 안 되고요. 네, 한 번 네. 가서 사진 다 찍고 오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회가 없지만 한 번쯤 더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아,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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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을에 가고 싶어요. 황금빛이 있을 때. 아,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획이에요. 며칠 날, 몇 시에 가면 좋겠다. 언제 가면 좋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사진 찍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무렇게나 가서 그런 풍광이 나오지 않잖아요. 저기 아마 겨울도 엄청 좋을 거예요. 봄에 네, 겨울에는 가을 겨울 다 좋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런 네. 풍경을 자기가 하나 알았으면 아까 마에다 신도 사진 보셨죠? 네. 김영갑이 사진 보셨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촬영 장소를 정해서 그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아마 네. 미국에는 유명한 사진가 중에 미국이 자랑하는 사진가 중에 안셀 아담스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네.
요세미티 가서 사시는 분이죠? 네. 예, 예. 아, 예, 이게 안셀 아담스예요. 이게 이제 그 작가고요, 나인보건 작가고 안셀 아담스의 유명한 요세미티 계곡의 사진들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미국적인 풍경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대단히 미국적인 사진이다. 미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좀 전에 보여줬던 그런 사진, 사라경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은 미국의 가장 고가적인 사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사진가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자기만의 시간을 들여서 1년이고 10년이고 찍으셔야 돼요. 한 번씩 딱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또한번씩 네. 있으면, 맨하튼 근처에 있는 어딘가를 찾아서 그런 걸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가장 미국의 문화적인, 미국의 음악이 있으면, 즉, 컨트리송 있잖아요. 네. 미국의 컨트리송을 들으면 생각나는 품맛들. 그런 것들이, 딱 눈에 또 눈으로 보여주면 좋겠죠?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보세요. 네, 선생님. 네. 질문이요. 그 다섯 장 배열은 제대로 된 건가요? 아, 이거 한번 안 오케이. 다섯 장 배열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고르는데, 제가, 네. 그러니까 주제별로 골라서 제가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비디오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섯 장 고르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어려워요. 미친 듯이 어려워요. 네, 갖고, 그 누구야, 우리 서울의 총무님이 뭐,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네. 해봤는데, 지난,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숙제 말고 착사에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보다는 조금 제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다행이네요. 일단은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음에 좀 하기로 하고 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사진? 아, 토스카나 같아요. 그죠? 사진 멋지죠? 그죠? 사진 멋지잖아요. 네, 사진 멋집니다. 아주 멋있어요. 아니, 이게 특히 사라경 선생님한테는 이런 느낌의 사진을 잘 찍는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하늘 때문에 지금 다 만드신 거예요. 하늘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늘이 밑에 그림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햇살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지금 사라경님은 카메라가 가리켜준 노출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카메라가 가리켜준 노출 그대로. 그죠? Hello. 네. 이해되시죠? 네. 아까 보여주던 안셀 아담스 말고 아이다 신도의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정상 노출이에요? 오바예요? 안다예요? 언더 언더로 찍혀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색깔을 노출로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노출을 낮추면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두워지지만 색상도 변해요. 자신이 원하는 색을 낼 수 있어요. 같은 빨간색이라도 다양한 빨간색을 낼 수 있어요. 그게 노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 사라샘의 자신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카메라가 가르쳐주는 색깔보다 다른 색을 내셔야 돼요. 굉장히 있게. 아까 네. 형식의 일관성, 형식의 일관성이라고 그랬죠. 형식의 일관성. 그 형식의 일관성, 그게 색조의 일관성. 그죠? 그런 것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드라마틱할 때 가야 돼요. 아까처럼 그렇게 확산각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보시면 예, 이런 날 있잖아요. 되게 좋을 거예요. 좋은데
밋밋하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3일 있었는데 하루는 비 오고요. 하루는 네. 무지개도 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네. 그러면 아니 이제 우리 사라 선생님 그런 얘기 하자고 다 그런 얘기 해요. 그 촬영하러 갔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와서 사진 못 찍고 왔습니다. 그럼 플러스니 사진 말라 찍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희가. 네. 이해되세요? 네. 100일에 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100일에 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네. 가서 그 결과를 내서 와야지. 다른 사진 많습니다. 아, 변명할 게 많군요. 아무튼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자신의 사진 좋은 네. 것들 골라서 한번 올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 아까 지나간 그 박서진님 사진 보시면 돼요.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박서진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있는가? 아, 아닌데? 예. 아닙니다. 예. 그 위에 올라갑니다. 장날. 박세준, 예. 더 위에, 서울 위로 해서, 예. 그 위에 거. 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요겁니다. 장날. 세준 씨, 아까 어디 갔어요? 아이. 튕겼습니다. 튕겼어? 예. 집중하세요. 집중 안 하면 바로 넘어가니까. 오케이? 네. 예. 이 사진 보면, 지금 카메라 필름맨하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팩맨화 되어 있어. 무슨 말이야, 그럼? 제 보입니까, 영상에서? 네. 이게, 이쪽이 찍고자 하는 대상이면은 카메라의 필름면이 평행으로 되어 있어, 평행으로.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밋밋한 영상이 찍히는 거예요. 밋밋하게. 나와 거리를 딱 두고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말하면 관찰자라고 그래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방관자라고 그래요. 이 상황을 내가 방관하고 있는 거야.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이해되세요? 예. 이 사진은, 뭐 나쁘지 않아요. 안에까지 들어가서 찍은 이 태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보통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 것만큼은 대단히 그 사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세다. 이게 느껴져요. 이거는 뭐 하는 걸까요? 만두? 순대? 되게 그, 예, 만두 빛 속 그거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것도 약간 좀 밋밋하지 않아요? 약간 관찰자이거나 방관자 입장인 것 같죠?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응?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못 찍었어. 내가 본 것은 지금 이 아저씨와 이 기계잖아요. 뻥튀기 하는 기계. 네. 여기에 찍히면서 바로 글로 가야 되는데 글로 안 가고 끄떡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쭈뼛거리시면 안 돼요. 카메라를 든 이상은 팍팍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저씨한테 혼나면 죄송합니다. 이걸로 때우셔야 돼요. 숙제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혼나요. 우리 선생님 되게 숙제 안 하면 혼내요. 밥 싸게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갔나 사실. 이건가? 어휴. 이거 어디 가고 그래야 이게 얘가. 치워가면 되겠다. 아이다 찾았어요. 자, 봅시다. 30cm.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저씨와 이 기계의 관계예요. 맞죠?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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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더 압축적이죠? 그죠? 맞아요. 맞죠.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압축적인 형태로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알아요, 사람들은. 뭔지, 아, 이거 뻥튀기 기계잖아. 알겠죠? 네. 또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더 들어가도 또 알아요, 사람들은. 뻥튀기 기계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본 것, 내가 지금 이 아저씨와 이 뻥튀기 기계의 관계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만 찍으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좌충우돌 하듯이 이것저것 다 찍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저씨와 기계의 관계가 있고, 그 외에 뭐 물통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집앞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어,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한 방으로 압축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훈련 없이는 늘지 않아요. 샷다를 많이 눌러봐야지 이게 가능해져요. 오케이? 네. 예. 어, 봅시다. 다 봤나요? 다른 네. 다 봤습니다. 예. 됩니까? 다 봤습니다. 예. 네. 저, 방송을 마치기 전에 예,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서로 담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